안녕하세요. 일상과 여행사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캠핑을 떠난다. 스타일별 캠핑 장비 선택법 텐트입니다. 거실형 텐트를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토 캠핑 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거실형 텐트고 투룸 텐트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텐트를 다 설치를 했을 때 실내 공간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취침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국내에서는 그래서 거실형 텐트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요. 투룸 텐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오토 캠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캠퍼들이 많은 국내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취침을 하고 거실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놀 때 좀 위험하고 넓은 캠핑 공간에서는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실내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이제 안전하게 아이들과 놀고 그 안에서 뭐 취사, 식사, 휴식들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투룸 텐트는 크기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넓고 천장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에도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고 창이 많다는 건 그만큼 환기가 잘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여름에도 아무래도 낮고 작은 텐트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물론 더 추울 수는 있지만 공간이 그렇게 큰 만큼 난방기구들을 좀 더 여유롭게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도 공간적으로 큰 장점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내 오토캠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돔텐트입니다. 돔텐트는 말 그대로 천장 형태가 이렇게 둥그런 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돔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텐트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가 제품으로도 그래서 그 돔텐트가 많이 소개되고 있고 가장 편하게 구입을 하고 만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돔텐트라고 저렴한 건 아니에요. 돔텐트 방식으로도 고가의 재질로 이루어진 매우 가볍고 견고한 고가의 제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 전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룸이나 거실형 텐트처럼 크거나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고 이제 간단한 구조죠. 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의 전실, 거실, 취침 공간 말고 별도의 공간을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진 속의 제품도 이 안쪽에 취침 공간이 있고 이만큼의 전실이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뭐 거실형 텐트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이 정도 가방과 신발을 비에 젖지 않을 정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목적이지 거실형 텐트 같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 취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투룸 텐트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작지만 뭐 이 정도 장단점이 있는 게 바로 돔 텐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팝업 텐트입니다. 피크닉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팝업 텐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마트 등지에서 요즘에 쉽게 만날 수 있는 텐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던지면 펴진다. 3초 설치. 보통 이런 식으로들 많이 광고를 하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예전에는 다른 텐트들은 조립을 해야 한다면 이 텐트들은 가방에서 꺼내서 펼치면 이렇게 쉽게 펼쳐지는 방식의 텐트를 말하는데요. 물론 설치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피크닉을 즐기는 분들한테 큰 인기입니다.